장군들, 네,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소이다. 드디어 유비형님께서 돌아가셨구만. 안 죽었는데? 시베리아 호랑물 펜도글스 같은 새끼야? 에, 좋은 소식이란 다름이 아니라 이참에 단합과 결속을 위해 우리끼리 MT를 가기로 했다. 형님, 혹시 좋은 소식하고 끔찍한 소식을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? 만우야, 넌 참으로 한결같은 호로새끼구나. 아니, 남정네끼리 MT는 무슨 MT입니까? 남사스럽게 싫어. 장비야, 모텔 말하는 거 아니니까 역겨운 상상하지 말거라. 아니구나. 너 씨발 왜 실망하냐? 근데 MT를 우리끼리만 가는 건 좀 칙칙하지 않습니까? 뭐,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. 제가 아는 애 한 명 있는데 걔라도 부를까요? 뭐라? 아는 애? 당장 부르시지요. 저희끼리만 가는 것보다 분위기도 훨씬 좋을 것입니다. 그럼 부릅니다. 왔다! 안녕하세요. 나는 한나라 승상 조조. 야 이 새끼야! 저 새끼를 왜 불렀어? 우리끼리만 가면 칙칙하니까 아는 애 부르라면서요. 아니 그럼 여자를 불러야지. 적군의 우두머리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? 아 그런 거였어요? 그럼 그냥 형수님 데려가면 되죠. 야! 내가 MT 가려고 하는 게 하루라도 부인이랑 좀 떨어져 보려고 그러는 건데 부인을 데려가면 새끼야! 어? 그럼 되겠어? 응 녹음 완료. 이 새끼가 진짜! 5만원 줄게. 지워줘. 휴... 아무튼 MT는 그냥 우리끼리 가는 걸로 하고 어디로 갈지부터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갈까요? 난 아무데나 다 실수. 대충 뭐 어디든 술만 마실 수 있는 곳이면 되지. 공명 선생이 좀 정해주시오. 그러면 요즘 날씨도 덥고 하니까 시원하게 바다로 한번. 바다면 여기서 너무 멀지 않나? 대충 가까운 데 가지 뭘 귀찮게 멀리 갑니까? 난 바람 센 곳은 별로. 아 그럼 가까이 있는 계곡으로 한번. 아이 나 산 타는 건 싫은데. 벌레도 너무 많다고요. 난 나무 많은 곳은 별로. 그럼 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는 게. 아, 대충 아무데나 가자고요. 네, 공명 선생이 정해달라니까. 그럼 그냥 내가 가자는 대로 가던가. 이 촉토마 불알설 같은 새끼들아. 아니면 제가 펜션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가실. 아니 저 양반 아직 안 갔어. 노승상님은 그냥 집에 가십시오. 아니면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바닷가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? 오,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하, 역시 우리 관우가 아이디어 뱅크요. 공명 선생은 똑똑하긴 한데 이런 센스가 살짝 부족하긴 해. 공명 선생이 공부만 해가지고 MT 같은 인싸 컨텐츠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. 이런 캐시. 자, 암튼 뭐 어디로 갈지는 정했고 숙박시설 예약하는 거랑 MT 회비 걷는 거는 누가 할래? 제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, 관우 네가 한다고? 아니, 제가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. 아니, 무슨 온갖 귀찮은 일들은 다 저한테 밀으실 생각이십니까? 이번엔 절대 제가 안 할 겁니다. 그래, 뭐 그럼 다수결로 정하자. 공명 선생이 이거 맡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. 진짜 그냥 사직서 3장 써서 이 새끼들 면상에 쌍욕 보가면서 하나하나씩 던져버릴까? 결국 다수결로 공명선생이 담당하기로 했으니까 회비 잘 걷어서 숙박 예약해주시오. 알겠습니다. 내일 점심 전까지 제 계좌로 회비 5만원씩 보내세요. 늦게 보내시면 펜션 예약 못하니까 늦지 말고 꼭 보내세요. 진짜 꼭이요. 뒤지기 싫으면. 알겠네. 1분 1초도 안 늦고 보내줄 테니 걱정 마시게. 우리 공명선생은 걱정이 참 많다니까. 야 이 개 호로 잡거더라. 니들이 사람 새끼들이냐? 내가 분명 점심까지 보내라고 했지? 어허 관우장비 이것들아. 그러게 내가 빨리 보내라고 몇 번을 말했느냐. 넌 보낸 척하지 마. 이 원숭이 같은 새끼야. 확 그냥 귓볼을 잡아서 뜯어볼라. 야 그냥 MT 가지 마. 이 개 같은 것들아. 어떻게 된 새끼들이 딱 한 놈만 빼놓고 아무도 회비를 안 보내냐? 누가 보내긴 했습니까? 우리 중에 아무도 회비 보낸 사람이 없을 텐데. 회비 보낸 한 명이 누굽니까? 어? 그러고 보니까 진짜 누구지? 안녕하세요. 넌 좀 집에 가라고!